지금 이 시간 우리 김창완 선배님의 말 한마디에서 이렇게 비롯된 걸로 알고 있어요. 저희가 그걸 덥석 물어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가요계 역사에서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. 전국 곳곳에서 이런 페스티벌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. 지금 말씀하셨어요. 또 지금 말씀하셨어요. 제작진, 제가 또 사고를 쳤군요. 락 페스티벌인 울산, 작년보다 더욱 강력해진 라인업은 물론이고요. 그래 여러분, 다들 미션 준비됐죠? 준비됐습니까? 오프닝 멘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 모여계신 관객분들을 보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울컥해지네요. 사실 작년 7월 불의 명곡 최초로 강릉에서 락 페스티벌을 개최했거든요. 그 열기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. 그 열기에 힘입어 올해는 이곳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무려 6천여 명의 관객분들을 모시고 락 페스티벌을 열게 됐습니다. 여러분 환영합니다.